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. 지금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. 상태를 보고 병원에 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찍지 마세요. 구독, 좋아요는 찍으세요. 고민. 누나 형아들은 학교 갔는데 국민이는 공부 안 해요? 맨날 이렇게 놀기만 해도 돼요? 그래서 엄마가 책 샀는데 어때? 한번 뜯어볼래? No. 저기 공부 안 하고 지금 로봇 공부하는 거군요. 한번 로봇 공부 보여주세요. 지금 로봇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군요. 지금 국민이 로봇이 굉장히 많고요. 여기도 로봇. 혹시 로봇 부자예요? 이게 뭔가요? 고민이는 학교 안 가고 싶어요? 집이 좋아? 지금 용인에 살고 있는 백수 한 명입니다. 국백수. 왜 또? 고민이 이거 뭐예요? 네, 지금 고민이가 헬로카블 로봇을 만들었어요. 고민이 이거는 뭐야? 잠깐. 고민이가 뭐 신기한 거 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줘. 이게 뭐야? 이렇게 해서 돌리면 돼? 아니. 그렇게 돌려? 이렇게. 보세요, 이거 껌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와. 다시 빼보세요. 나왔어. 곰이 껌 먹을 수 있어요, 이제? 껌 먹고 어떻게 해야 된다 했지, 엄마가? 뱉다. 너무 줄 맞춰 잘 뱉은 거 아니에요, 곰이? 여러분, 지금 새학기 이후로 또 급한 상황이 생겼습니다, 지금. 윤희가 지금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져가지고 양호실에 지금 누워있대요. 너무 아파서 막 학교에서 토하고 그래가지고. 그래서 제가 데리러 가야 될 것 같아요, 지금. 빨리 병원을 가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할머니와 함께 빨리 학교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. 윤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은 다 지금 회사에 있기 때문에 급한 일 있을 때 달려가요. 좀 뭐 별일 없어야 되는데 좀 걱정이네요. 계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. 여러분, 지금 학교에 도착했고 지금 할머니가 지금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. 상태를 보고 병원에 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채윤이가 오고 있습니다. 괜찮아? 누워있었다며? 보건실에서 한 20분이나. 보건실에서 누워있었어? 네, 보건실에서. 토했어, 마? 토는 안 했어. 다행이네, 토한 줄 알았는데. 배가 너무 아팠어?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. 진짜? 그러면 먼저 병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, 지금. 지금은 좀 어떤데? 아직 머리는 아파요. 아파? 가서 지나갈 수 없는 거 비타민과 정도. 이거 뭐 살 거야? 이거 제 거. 이거 국민. 비타민 안 들어 있는데 이거는? 비타민 사면 돼요. 비타민 있어? 네, 여기. 비타민 따로? 여러분, 약을 지금 받았고 지금 장염이 돌고 있대요. 장염은 약간 돌고 있기 때문에 약을 미리 받는 거. 장염이 좀 있어서. 가서 바로 약 먹자. 채윤, 손부터 잘 씻으라고 했으니까 손부터 빨리 씻자. 손 무조건 잘 씻으라고 했으니까. 요즘에 여러분 장염이 돌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손 잘 씻어야 됩니다. 국민이 일어났다. 국민, 누나 아프대.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대. 누나 호해줘. 그리고 누나가 선물 사왔어. 짜잔, 헬로카버 비타민이랑 이거는 비누방울. 아까 호해줘, 누나 호. 아니, 물건 안 줬을 때는 안 하다가 갑자기 물건 주니까 해준다, 너? 잠깐만, 근데 이게 뭐죠, 마리아님? 사실 저도 환자 아닙니까, 지금? 그치, 마리아도 많이 아프죠? 왼쪽 귀가 환자인데 안 좋은 물질이 몸에서 자라는 걸 막아준대요. 진짜? 그래서 이거... 물금이라고 구독자의 어머니께서 주셨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, 이 자리에. 근데 왜 향이 좋아요, 이게? 천연 이거는 비누잖아요. 천연 비누, 천연 수세미. 천연 수세미. 난 이런 걸 처음 봤는데 특이하다. 천연. 요즘에 또 이제 그 천연 제품 쓰는 게 또 유행이거든요. 그리고 이게 트렌드입니다. 올금이라는 건데 어떻게 먹어야 돼? 한번 먹어봐. 환이요, 환. 10개에서 15개 이 정도 담아서 그냥 물하고 같이 먹는 거. 먹고 물 마시면 돼요? 카레 같다, 카레. 근데 윤희도 약 먹어야 되잖아요, 생각해보니까. 윤희, 안 먹자! 말할 게 있어. 약이 왜 이렇게 뭐가 많은 거? 엄청 쓰대.
이야기 굉장히 쓰다고 하네요.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다들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좀 오자마자 잘 씻고 입을 벌리시오. 잠깐 국민이 지금 다 너무 다소곳닥 찍혀. 누나 아파서 약 먹는데 국민이 약 먹을까? 누나 약 잘 먹는다. 안 써? 괜찮아? 아, 그래. 잠깐만요. 별로 안 쓰네요. 유닉 대단한데. 국민 한번 먹어볼래? 아, 써 보이지? 아, 애들이 약 먹고 이거 한번 해자 그러니까 한번 까봅시다. 보니까 여기 안에도 비타민이 있긴 있네. 역시 약국에서 파는 장난감 안에 다 비타민 들어가 있어. 그러니까. 그러네. 까보자 한번. 여기 안에도 진짜 비타민이 들어오고. 뭐야? 뭐야? 근데 여기서 파는 비타민 맛있나? 한번 먹어보자. 유닉 이거 먹어봐도 돼요? 구미도 뜯어볼 거야? 맛 어때요? 네. 아 이게 난 뭐 건전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누는 게 아니야. 그냥 눕고 하는 거야. 이렇게. 오! 오! 아 이게 약간. 한 번씩 해. 한 번씩. 우와. 누나야 이거 뭐야? 오! 오 잘한다. 오 진짜? 오. 아, 거품 날아가고 있어? 구미도 해봐. 일로. 안 되는데? 총구에 비누방울을 담구었다가 뺍니다. 아 그냥 이렇게 놓다가? 뭐야? 오. 되네 되네. 되네. 이게 국 종류로 해서 먹으라 그래가지고 국 종류로 먹고 있어. 국미. 국미 악당 물리치려면 밥 잘 먹어야 돼요.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그거 천풍기 그거 들고 다녀요? 왜요? 요즘 핸드폰처럼 이렇게 목에 걸고 다녀요. 오늘 또 영어를 다 봤습니다. 스티커 붙이나요? 많이 붙였어. 구미도 하나 붙일 거예요? 구미도 한 개 봤거든요. 어떻게 붙일 거야? 오 구미 잘했어요. 아니야 하나만 붙여야 돼요. 하나만 붙일게요. 하나만. 하나만 붙여요 하나만. 구미 왜요? 아 엄마가 가져가서 그런 거예요? 하나만 붙이는 거예요. 그럼 몇 개 붙여야 되는데요? 아 구미 많이 붙이고 싶었어요? 네. 속상했어? 그래도 하나에 하나만 붙이는 거예요. 윤희 아픈데도 책 읽고 있는 거예요? 오 잠깐 마리아 친구들 책. 예. 윤희 이제 몸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? 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. 다행이다 그지? 지금 윤희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누워있어요. 윤희 괜찮아? 이불 깔아줄게. 아이고 땀난다 어떡해. 윤희 이쪽에 이렇게 누워요. 아 베개만 있으면 돼요? 이불 조금만 덮어요. 푹 쉬어야 돼요. 학교도 가고 그러지 그지? 아 지금 한 2시간 정도 넘었는데 윤희가 계속 자고 있어요. 구미도 피곤해요? 아, 구미도 좀 쉬고 싶어요? 구미 좀 쉬어. 좀 자, 먼저 좀 자봐. 자는 거예요? 자요? 저기 자요? 아, 구미 너 인사하는 거 새로 배웠잖아. 자, 말랑이 누나 형아들한테 인사. 말랑이 누나 형아들한테 인사. 저기요. 인사가 들어 놓기예요? 구미가 뭔가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있거든요. 구미 이거 뭐예요? 똥. 이거 똥이야? 저기요. 혹시 똥 그린 거예요? 똥 그림 하가 국민 선생입니다. 구미 똥 그렇게 많이 그릴 거예요? 이게 또 신기한 게 물로 돼 있어가지고 그쵸? 이렇게 약간 그림 그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. 국민이 똥은 커요? 작아요? 아 커요? 여러분 비밀입니다. 우리만의 비밀. 누나가 한 시간이 지났는데 자고 있어요. 누나가 많이 아픈가 봐요. 윤희 아빠 왔어요. 지금 윤희 아픈데도 되게 잘 놀고 씩씩하게 잘 있었어요. 윤희 가서 또 더 쉬어요. 푸 잘 쉬어가서. 우리 누나는 갔어요. 우리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합시다. 오케이.